잠깐만. 숨을 쉬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나 똥을 좀 못 가린다고 어디 가서 욕하지 마. 나 너무 힘들어. 아저씨. 나 좀 내보내 주세요. 아유, 은근히 귀신 많네. 응? 안녕하세요. 재미있을 것 같고 이렇게 싹 서깃발 돋고 이 음의 기운을 정화하는 게 목적이니까 충분한 정화를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떤 테크닉을 쓸까 몇 개 준비한 게 있는데 이 터전에 맞는 걸로 마지막에는 살펴보고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아파요, 등이. 너무 등이 아프고요. 배낭이 무거운 건 아니고. 너무 어저께부터 그래도 이제 몇 번 왔다 가서 하니까 그전보다는 긴장은 덜 되고요. 엄마 말대로 서깃발. 그게 많이 서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신나요. 아, 맞아. 또 애들 다 물들어나네. 신난다는 의미는 우리 신딸들을 이렇게 험하게 스파르타식으로 막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상거리 때 조상을 잘 싣고 군웅거리에 영가를 잘 싣기 위한 실전인데 내가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줄 알고 신나할 때는 내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는 좋은 증세이니까 왜곡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어느 영가가 존재하는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봐라. 야, 니네 조심해. 네. 난간 잡아. 미끄러지면 이거 큰일 나겠다. 어우, 벌레. 오, 천장. 아, 호흡 곤란할 것 같아. 아, 여기 운동. 어떡해. 야, 저기 파티션 뒤에 애기 하나 있어. 봐봐, 확인. 파티션 있지? 파티션 뒤로 애기. 여기 애기들도 왔다 갔다 해. 병원에 있었나 보지? 아, 뭐야? 와, 아, 어린이집이야. 네, 네. 어쩐지. 그래서 애들이 있나 봐요. 아니, 저 끝에 한 12살? 남자애? 근데 왜 몸이 불편하지?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저 빨간 거 있잖아. 네. 저기 있네. 아, 소방차.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런. 귀여워. 애기들 어디 아팠나 봐요. 많이 아팠나 봐요. 몸이 불편해 보이네. 이 정도 장난감은 한 살부터 다섯 살이 갖고 노는 거야. 그러면은 적어도 지적 장애가 있다는 거. 그렇죠. 왜냐면 저기 있는 애 12살, 뭐 13살 이렇게 보이는데 장난감이 이거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네. 대박. 저 유리 거울 봐봐. 습기 찬 거. 비 내리는 것처럼. 저게 어떻게 저렇게 습기가 차지? 아. 아. 현기증이야. 바닥에 신발 자국이 물기가 안 말랐다. 그러면 적어도 12시간, 24시간 전에 왔다 간 사람이 있다는 거네. 응? 와, 냄새 장난이다. 이 천장에서 지금 물이 새는 거야? 어머, 애기 여기 웅크리고 있어. 여기 애기가 웅크리고 있네. 지금 도망갔어. 완전히 엄청 공포네. 니네 마스크 호흡 잘해. 네. 이야, 이거.
이거는 기온의 차이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누수가 심각하다는 건데. 아이들만 치료하는 것인가 봐요. 야. 아, 이걸 갖고 놀던 애기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애기 오빠가. 유치원처럼 여기 애들이 다 있던 저기가. 그릇도 그대로 있네. 그럼 이렇게 이유식 이런 것도 여기서 했다는 거잖아. 통증 치료실이야. 어머. 아줌마, 아줌마. 왜 아줌마가 저 끝에 앉아있지? 봤지? 오. 여기 직원이. 저 안에 또 뭐야? 왜 이렇게 미로 같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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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봤지? 오. 엄마가 말한 저 방향 딱 가리키고 쓴 거 봤지? 저기 아줌마가 앉아있는데. 아니, 저 안에 또 있어! 저 뭐야? 저렇게 넓어? 아닌가? 재활재평가. 이 계단은 또 뭐야, 여기? 어?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고 있어. 봐봐봐. 남자의 중년 남자. 나 여기 아까 안 왔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지러워. 어떻게? 잠깐만. 속이 안 좋아. 여기 왜 할머니도 있지? 숨을 못 쉬게. 이게 뭐야? 아니 뭐 끝이 없어. 왜 되게 미로처럼 이렇게? 아, 이거 밖에랑 연결된 저기인가 봐요. 저 끝에 애기 세 명. 저 끝에 농구대 있는데 다섯 살? 여섯 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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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애기들 여기. 왜 니네 습한 데에 있는 거야? 올라가지. 아, 나 이제 현기증 나, 어떡해. 여기 할머니도 있고요. 중년의 아저씨. 미끄러워. 네. 아, 다리 묶어. 와! 와! 깜짝이야. 왜? 초록색. 여기서 닭살 봤어? 닭살 봤지? 엄마가 뭐 봤냐면 사람이 아닌 걸 봐서 그래. 사람이 아닌 걸 봐서 그래. 소리 안 들려? 그니까요. 사람 비슷한데 사람이 아니지. 제가 머리 자꾸 어떻게? 형이 지금. 숨을 못 쉬겠어. 이게 도대체 몇 평짜리냐? 아유, 은근히 귀신 많네. 응? 주사기에 실린저도 있네.
약국. 어? 약재과. 아니, 이거 봐. 베타멜류 항생제 연구부터. 미쳤다. 이게 원래 합법적으로 약에 대한 팩이 있지. 네. 약을 저지경을 해놓으면은 저 중에 네. 상당한 약은 마약류처럼 있잖아. 환각이 보이게 하는 약이 있어, 저 안에. 저걸 정리를 해야지. 자, 이제 니네 몇 층 갈 거야? 너 5층? 그래. 유서 씨가 5층 가. 무슨 일 있으면 호루라기 불고. 정말 숨쉬기 곤란하면 마스크 쓰고 감겼잖아. 복숭아 가지로 손에 들고 뭔 일 있으면 바로 이게 잠깐 확인. 너 3층, 4층? 제가 3, 5. 저 6, 7. 아 그래? 네. 하나, 둘, 셋. 빠샤. 어지러워. 저거 우리가 지금 2층에 진입을 안 했지? 네. 누가 문을 받쳐놨네. 이거 봐. 놀랐죠. 애기들. 네. 잘해. 네. 뭔 일 있으면 불러? 아니, 왜 이렇게 저 애들이 걱정이 되지? 일단 구조를 모르니까 내가 탈출할 수 있게. 비상등에다가. 위치 파악. 저 끝에 저기 까만 거 서 있어. 벌려놓고. 대박이다. 어떡해. 우리 할머니, 저 명상에 할머니가 누워있어. 이래 이래요. 아니 왜 노인네들이 많이 입원해 있지? 느낌이 약간 중증의 환자들이지. 거동이 편하지 않았어. 저기 봐봐, 신발 누가 놓고 갔다? 여기 봐봐. 입원 환자가 신발을 안 챙겨 갖고 간 거야. 역시나 노인네 신발이야. 여기가 무슨 노인 요양처럼. 왜냐면 목욕탕에 보면 의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똑바로 거동을 못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앉아서 씻는 거지. 그리고 아까 지금 지하에는 아기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다 할머니들. 여기도 역시나 의자가 있고. 그러니까 씻는 게 불편한 거지. 창문 안 열려? 창문 자체가 환기가 안 되는구나, 여기가. 응? 어떻게 풀차에 할머니 앉았어. 맞네. 내가 여기 할머니 앉아있는데 혹시나 해서 저기 보면 이거 이렇게 잡고 걷는 거 보조 이게 세 개나 있잖아. 여기 이렇게 여기는 중증의 할머니 이따가 길 갈라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지방용처럼 휠체어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응? 여기 바깥에 나와 있지. 여기 환자들은 다 워킹이 안 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까 지하의 아기들도 그러고 이 병원이 이렇게 정상적인 외래 환자를 받고 이런 병원이 아닌 것 같아. 화장실마다 옆에 손잡이가 써나 어지러워.
아, 뭐 어떻게 기댈 수가 없어. 이런 다 곰팡이가. 아, 나 죽겠다. 아. 아휴. 아, 잠깐, 할머니, 잠깐만. 나 죽을 것 같아. 아, 미친년데, 여기 왜 오지 살길이야. 근데 이게 왜 잇몸이 이게 안 되는 거 틀리. 우리 아빠 왔던데 길을 몰라. 표시해둬야 돼. 저 끝에서 계속 막 이러고 있어.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낫겠어. 화이팅해 언니. 나 층수 잘못 고른 것 같아. 네. 어떡해. 보셨어요? 저기 맨 끝에 여자 하나가 있는데 아직. 진짜 너무 무섭게 있어. 진짜 머리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고개를 들어요. 지금 저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드는 거 있잖아요. 정말 천천히 그. 가봅시다. 지금. 제 시선에서 보이는 저 침대에서도 어떤 할머니 하나가 그냥 넋이 나가서 입 벌리고 그냥 사람 말귀도 못 알아들으시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질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할머니.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입원에 계시다가. 여기도 계단이 있네. 지금 느껴지세요? 공기 자체가 다른 거? 지금 여기랑 여기 공기 자체가 다른 거? 근데 저기서 자꾸 이상한 남자 하나가 자꾸 막 이러면서 기어 올라오는 거 있죠. 이러면서. 저쪽에서 봤을 때 여자가 딱 여기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여기 서 있네. 근데 이 여자는 몸이 불편한 게 아니야.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서 그냥 무표정하게 있다가 희죽 웃는 거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느낌 있죠. 한 28, 29은 돼 보이거든요. 영검을 떠봤을 때는 한 33까지 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정신적으로 발달이 좀 미숙한 분들 있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실어 보니까 오히려 아무 저기가 없으신 거죠. 아씨, 장난하지 마라. 여기는 숙소같이 가정집같이 돼 있네. 직원들 기숙사처럼. 아이고 씨, 깜짝이야. 저기 밖에서 쳐다보는 아줌마. 여기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밖에서 구경 오고 쳐다보고 신기해서 그러신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끝에 아줌마가 아까 창밖에 있던 아줌마가 구경 왔나 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해. 눈치 보고 하면서. 1인실이었나 보네. 다리에 힘이 너무 없어요. 어지럽고. 나 너무 힘들어. 아우, 할머니 나중에. 아우, 할머니가 말을 못해. 여기는 말도 못하시고 거동이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침도 흘려. 뭐야 여기? 가운이잖아. 이건 환자 가운이 아닌데 명찰이 있다. 봐봐, 직원용이야. 옷을 라카나 개인 사물함에 안 놓고 던져놓고 갔다. 아, 현기증이야. 그래서 저 옷을 만지고 났더니 뚝뚝 소리 나네. 놀고? 아, ICU다. 산소 오투. 여기가 집중 치료실이었구나. 산소 오케이. 아, 여기서 가시나. 할머니, 할아버지. 잠깐만. 애기도 있었네. 잠깐만. 숨 못 쉬겠어.
천도 해줄 때 들어와 봐. 잠깐만. 지금 안 돼. 해봐. 잠깐만. 아니 이것도 그냥 놈이고 터지는데. 이거 그냥 열어. 이거 되게 유행한 거. 이 병원 미쳤나 봐. 어? 이거 그냥 진짜 미친 척하고 연 다음에 밸브 연 다음에 불 붙이면 있지. 야 이거 미쳤다 얘네. 응?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어 저 하얀색 의자에 저 봐봐봐. 하얀색 의자에 나 가려고 나오니까 할머니 앉아있어. 저 의자에 할머니. 하얀색 의자. 할머니 카트머리에 키가 작고 진짜 허리 이렇게 꼬부러졌는데 여기 검버섯 막 있고 이러고 나 쳐다봐. 와 가슴 아프다. 할머니 제가 살펴본 다음에 진짜 약속대로 길 갈라드릴게요. 처치했던 환자. 오 대박. 왜 이런 거를 다 냅두고 병원에 문을 닫았을까? 주사기 그대로 있어. 근데 이것도 유튜버 또 와가지고 이런 거 털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 같아. 난 이상한 게 이 병원이 오퍼레이션은 안 하나 봐. 수술방이 없어. 수술방이. 여러분 2층은 답사인데 의자에 할머니. 아까 복도에 가고 또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아까 우리 할아버지 나이 먹은 할아버지 팔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지. 저 할아버지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이제 입원실을 하나씩 둘러볼까요? 여기 할머니 하나가 쪼그려 있어. 근데 이 할머니 확실히 치매야. 말하는 투나 그런 게 이 할머니가 나 똥 오줌 못 가린다고 어디 가서 욕하지 마. 보지 마. 여자 간호사가 하라 그래. 나 똥 오줌 지렸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우리 아들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럼 나 여기 더 가둬두고 데리러 오지도 않는단 말이야. 안 말해요, 할머니. 이제 치매도 걸리시고 연세도 지긋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실수를 하실 때마다 내가 이런 실수하니까 내 자식들이 나를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해 버렸다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게 엄청 이제 살아 생전에도 정신이 없는 와중에 또 되게 창피하셨었나 봐. 여기 되게 노인분들이 많네. 그냥 멀쩡한 할머니인데 그냥 이제 조금 해탈하신 것 같아. 나는 그냥 여기서 늙고 병들어서 간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서 산 좋고 물 좋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나 요양하라고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야. 별거 없어. 나는 그냥 그렇게 간 거지 별거 없어.
누가 이렇게 돌봐줄 자녀분들이 여건이 마땅치가 않으셨던 건지 여기가 진짜 요양병원의 개념으로도 환자분들을 받았었던 건가 봐요. 이런 분도 있는 거 보면 한 6살, 7살 돼 보이는 애기인데 얘는 남자애거든요. 근데 방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503호에서 뛰어서 여기로 쭈르르 들어갔어. 내가 모른 척 해주길 바라는 건지 얘가 지금 숨바꼭질을 하자는 건지 무서워하거나 이러는 게 아닌데 뭔가 장난치자고 하는 것 같은. 근데 지체장애라고 하나요? 왜 말을 이렇게 뚜렷하게 하지는 못하고 왜 이걸 괜히 또 흉내내면 또 적이 될까 봐 막 웃기는 엄청 잘 웃어요. 근데 왜 어어 거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말 똑바로 이렇게 전달 못하고 그런 친구여가지고 하늘에 와줘. 정말 딱 이러고 서 있어. 이분은 성인 남자예요. 나이는 30대 같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안 하네. 아 진짜 답답하네. 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엉아 나 엉아 내 엉아 자꾸 이래. 자기 형을 찾는 건지 내 엉아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비 틀어지고 이러면은 뜸사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친구야. 약간 자폐증? 이런 느낌이에요. 젊다면 엄청 젊은 분인데 왜 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건지도 모르겠고. 반대쪽도 이제 가볼까요? 아. 아, 나 저 아저씨 때문에 무서워서. 저러고서 서 있냐. 아저씨 한 분이 인상이 너무 무서워. 있네. 뭔 얘기가 하고 싶으셔서. 여기 뭐지? 그렇지. 얘기 좀 해요. 너잖아. 그치? 겁먹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20대 중반? 되게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봐. 머리 아파.
아, 붙어. 아, 어지러워. 아, 아저씨. 나 좀 제발 주세요. 아저씨. 나 좀 제발 주세요. 희한하네. 이 층에 정신이 애들 정신이 없는 거. 다리가 아다. 얘는 말을 못해. 말을 안 해. 아, 여기가 소아병동이다. 그러니까 아까 밑에 할머니들만 있었구나. 출대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자 구조가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가겠어. 진이. 오, 깜짝이야. 애기들이 다 지하에 내려가 있나? 애기들. 아까랑 다른 점. 2층에는 노인네가 있었잖아. 방치가 있었지. 근데 여기가 소아병동이니까 봐봐라. 보호자 침대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아기를 입원해 놓고 엄마들이 옆에서 케어를 했다는 거지. 아, 어지럽다. 아, 진짜 어지럽다. 아, 약간 코마 상태 같은 애들이 있네. 예. 저거 지금 우리 애들 발자국 소리지? 계단 내려오는 거 누구야? 막내? 네. 어, 계속 내려가. 살아있네요. 살아있네. 응? 약품이 리도카인 염산 요나수 1%. 19년 8월, 여기는 19년도에 멈춰졌구나. 아, 어지러워.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아이씨. 아, 나 배고파. 배고파.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먹을 거, 먹을 거.
우리는 애기들이 애기들이 한 명 정도밖에 안 보이지? 저 바깥에 베란다에 애들이 뛰어다녀. 애기들 이 바깥에 뭔데 뛰어다니지? 날아다니는 거야 지금 그럼? 아 여기 공간이 있네. 여기 여기를 뛴 거야? 애기들 할머니 맛있는 거 갖고 왔어. 여기 있다. 귀여워. 여기 왜 있어요? 장난감 내고 내고 내 장난감 내놔. 그 지하에 있던데. 지하에 있는 거 찾는 거 아니야? 숨바꼭질 안 해, 숨바꼭질. 그러니까 애기들 이게 머리부터 이 모든 거를 교정해서 얘 똑바로 못 앉는 거야. 뇌성마비처럼 중증의 애기들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애기들이 의사 전달하는데 대천문으로 하는 거야. 의료용 보관인데 왜 이렇게 성인용 기저귀가 그대로 있고 지금은 또 없어졌는데 순간 저기서 약간 검은 물체로 고개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보고 다시 이렇게 사라지는 거. 여기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쳐다보고 있어.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이런데 왜 왔어? 젊은 처자가. 이 할머니도 치매 같은데. 치매 때문에 내가 뭘 이렇게 지금 물어봐도 정신이 들락날락 하시고. 지금 이 냉장고 위에 꼬마애 하나가 올라가 있어요. 꼬마 남자애 하나가. 내가 지금 냉장고 위에로 올라갈 순 없지만 흉내를. 쟤는 조금 방어적이고 공격적이어서 뭔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안 열려있는 친구랄까? 한 12살 정도 됐으려나? 나이가 훨씬 있어 보이는데 그쪽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 방금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소리 질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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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여기 앉아있는 여자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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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나 너무 힘들어. 힘든 곳이야 여기. 말을 안 해. 맞아. 너무 답답해. 저기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땡겨. 말을 못해. 여기 대체적으로 그래. 근데 자꾸 잡아 땡겨. 나 엄마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저 옥상에 사고 나서 오네. 자꾸 엄마 찾아달라고 내보내달래. 여기 너무 버거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 너무 많아. 나 이제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난 엄마한테 우선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계단 내려오는 거 누구야? 어, 깜짝아. 막내? 네. 계속 내려가.
언니! 어.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3층에 있어. 다리가 너무 아파. 침대가 엎어져 있어. 저긴 뭐야? 여기 남자 하나가 뭔가 무섭다는 듯이 부르는 거 있죠. 이렇게 겁에 질려 있을까. 여기 남자분도 조금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인데 이런 환자분들을 상대로 학대 아닌 학대가 좀 이루어진 게 자꾸 보여서 되게 찝찝하네. 장난감이 하나도 없어요. 애기들은 다치면 안 돼서 침대가 없어요. 알아요? 아, 근데 저기 있는 게 사람 같이 안 느껴진단 말이죠. 아, 씨. 아, 벌써 막 소름이 너무 돋아. 이상한 남자 하나가 자꾸 막 이러면서 기어 올라오는 거 있죠. 뛰고 있긴 해도 사람 같이 안 느껴지는 검은 물체가 저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또 확 오진 않고. 저 뭔지 모르겠네, 근데 저.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눈 흰자위가 더 많이 보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올라옵니다. 6층에 응. 말을 못해갖고 자꾸 저한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인데 응.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이? 네. 코마 상태로 사망을 한 거지. 의식이 아.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저 옥상 같은 데에서 사고가 났나 봐요. 젊은 애인데 다리를 못 쓰나 봐요. 한쪽을 끌어. 근데 걔는 혼자서 얘기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몸이 아팠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자꾸 실리니까 이게 팔다리 이게 특히 이, 이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 어깨가 막 근육이 굳어버려. 네가 말한 데가 어디야? 6층이야.
6층? 네. 어, 잠깐만, 흉기증 난다. 네. 얼마 잡아 돌리지 마, 애기들. 잠깐 있어봐. 할머니 너무 힘들어서 그래. 기다려. 아, 이 병원 구조가 똑같구나. 네. 응? 아, 잠깐만, 윤희야. 나 한 번만 꺼져, 엄마. 어디야? 어디? 어디? 쓰러졌어? 쓰러졌어? 야! 윤희야! 윤희! 야! 아, 거품 물고 있어. 거품 물고 있어. 자, 호! 하나, 둘, 셋! 뱉어, 뱉어, 빨리! 일어나, 일어나야 돼! 기도를 막고 있잖아! 엎드려. 빨리. 대답을 해. 너면은 대답을 해. 이윤이? 누구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응? 말을 할 수 있게 해줄게. 자, 하나, 둘, 셋. 숨 쉬어. 아빠, 아파. 응, 어디 아파? 아파. 누구? 아파. 걷고 싶어. 아, 걷고 싶어. 도와줄게. 몇 살이야, 몇 살? 스물여섯. 허리 아파. 허리? 다리. 다리? 아파. 너 여자야, 남자야? 여자. 도와주세요. 할머니 쳐다봐봐. 눈 봐봐. 너 그러고 있으면 그냥 털어버려, 나는. 눈을 마주쳐, 눈을 마주쳐! 눈 마주쳐. 눈 돌아가지 마! 빨리! 눈 마주쳐. 눈 마주쳐. 자, 선생님은 척추 이렇게 다리 아픈 것도 만지면 영혼이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눈 봐. 정신 차리고. 알았지? 자, 다리. 다리 천천히. 이 죽은 영혼은 또 살아있을 때랑 다르게 고칠 수 있어. 자, 가만히. 다리 뜨뜻하지? 네. 다리 따뜻해. 자, 천천히, 그렇지. 숨 천천히 들이쉬고. 허리 똑바로 펼 수 있어. 한번 해봐. 천천히, 천천히. 허리. 옳지, 잘한다. 옳지. 그 다음에 고개 똑바로, 뼈 똑바로 해줄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숨 쉬어봐.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선생님 해줄게. 우리 오빠는요? 오빠? 너 오빠도 있어? 우리 오빠는요? 잠깐, 너 이거 마저 고치고 얘기 들어줄게. 목을 가눠야 척추가 똑바로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자, 딱. 여기 힘 줘봐. 목을 가눌 수 있어. 힘 줘봐. 천천히 숨 쉬어. 숨 쉬어. 어깨, 팔. 팔 쭉 내려봐. 자, 팔이 뜨거운 기운이 돌면서
응? 우리 오빠는 너 오빠 있네? 오빠랑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는데 오빠가 안 보여요. 남만 엄마랑 여기 왔는데 남자는 없던데 선생님 보니까 몸이 너부터 고쳐. 네. 선생님 몸이... 힘들어. 에너지 다 쓰면 다른 사람들 못 고쳐. 너 할 때 너 욕심 내지 말고 지금 이거 너무 더 욕심 내지 마. 허리 펴. 목 부러뜨린 거 지금 했어. 이상해요. 어디가? 목이 목? 뜨거워요. 뜨거워야 돼. 영혼도 고칠 수 있어. 선생님이 집중해야 돼. 이거 힘든 거야. 아무나 못해. 알았지? 네. 자, 어깨 으스러진 거 하나, 둘, 쭉, 쭉. 자, 쭉. 선생님 어깨 잡아. 어깨 잡아. 옳지. 다리가 움직여? 떨려요. 잠깐 서, 서. 네. 가만히 있어. 됐어. 릴렉스. 서. 숨 한 번. 고르셔, 고르셔. 그럼 엄마하고 너만 여기 와 있어? 네. 너희 엄마는 다친 거야? 엄마가 보호자야? 엄마가 나 데리고 여기 왔어요. 엄마, 엄마는 지금 어디 갔어요? 몰라요. 엄마 몇 살이 안 되네, 엄마? 우리 엄마 56인가? 17인가? 니네 오빠는 몇 살이니? 나보다 2살 많아요. 요즘 30대 남자는 선생님이 아직 못 봤거든? 여기 없어. 나랑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났는데 나만 죽었구나,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자고 그랬는데 우리 오빠는 찾아주세요. 내가 잘못한 건데. 너의 오빠 영혼이 여기에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선생님이 몰라. 너 엄마도 여기에 입원한 거야? 너만 입원한 거야? 엄마가 너 때문에 쓰러졌어요.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고 오빠도 안 보여요. 너는 여기서 죽은 거야? 이 병원에서? 모르겠어요. 근데 눈 뜨고 보니까 저 혼자예요. 나 혼자예요. 자, 걸을 수 있으니까. 자, 윤희! 윤희야! 엄마 눈 봐. 빨리 털어야 돼. 너무 오래 쉬었어. 뱉어, 뱉어, 뱉어! 엄마! 뱉어. 너 허론하게 일단 챙기고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왜 영가가 여기에 있지? 영가가 입원실도 아니고 옥상에. 무서워서. 무서워서? 숨어있대요. 나가자, 언니야. 여기 위험해. 네, 엄마 저도 무서워요. 빨리 탈출. 탈출. 위험해. 엄마 가방 사봐. 네. 나. 천천히, 천천히. 네. 위험해. 막내는 어디 있는 거야? 응? 막내야! 막내야! 얘 무사한 거 맞아? 없어. 윤서야! 어디? 윤서야! 안 들리는 거야? 윤서야! 이윤서! 네! 야, 씨! 대답을 해야 될 거냐, 이 새끼야! 어딨어? 왜 진짜 나 잘못된 줄 알고 진짜 6층서부터 찾았어. 저희도요. 야, 이거 얼른 나가야 돼. 나 지금 무서워. 패닝 올 것 같아. 나 일단 나 한 번 나왔다가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꽃님들, 우리 신도님들, 시청자분들
이 병원은 음의 기운이 강하면서 이게 완전 물터야, 물터. 단순하게 환기가 안 돼서 습기가 차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밑바닥에서 물이 솟아서 벽면을 타고 막 물이 흘러. 여기에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에너지가 좋지도 않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적으로 공황이 오고 몸이 이렇게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돼서 장기 입원한 환자들한테는 이 터가 맑아서 뭐 사람이 완쾌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마 좀 덜했던 것 같고 이 터가 옛날에는 야산을 깎았어. 그러니까 원래 평지가 아니야. 그 야산에는 묘, 공동묘지 같은 묘터를 싹 밀고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절대 이 건물에서는 이제 뭐 사업을 하든 이게 병원이 됐든 뭐가 됐든 성공할 수가 없는 터고 솔직히 답답한 부분도 있었어요. 맞아. 대천문으로 내가 느낌으로 계속 받아야 되고 맞아. 뭔가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했고 이런 정신으로 돌아가시면 죽어서도 이렇구나를 그렇지. 그래서 자손들이 돌아가시면 길 갈라줘야 되고 자손들이 그 혼을 닦아줘야 혼백이 아까 엄마가 걔 26, 7살에서 고쳐놓은 것처럼 혼백을 이렇게 깨끗하게 영혼도 고칠 수가 있어. 이거는 일반인들은 그 깊은 뜻을 몰라.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말을 못하시고 몸이 뒤틀리니까 힘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얘기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보고 지나치는 분들도 많고 너무 마음 아픈 사람도 있었고요. 여기는 진짜 함부로 오지 마세요. 무속인인 저도 엄마 믿고 왔지만 저도 조금 솔직히 겁이 나요. 함부로 오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게 제대로 감겨서 횟가가 해봐야 흉가가 무섭다는 거지. 무슨 이렇게 놀러 온 피크닉인 줄 알아, 사람들이. 유튜버님, 여기 함부로 오지 마세요. 진짜. 진짜야. 잘못하면 죽어. 진짜. 감겨. 특히 지하에 가지 마. 이 털을 정화를 해야 되니까 가서 여기 지금 실내에서는 안 되고 일단은 바깥에서 마방진을 하면서 최대한의 털을 정화하는데 기도를 한번 받아봐야겠어요. 작용이고 부정을 쳐내고 새로운 것에 대한 빛이고 양의 기운을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마방지는 최고의 난이도. 해운나는 이민연의 달에 월색 7월이고 오늘 이 터전마전에서 서글프고 원지고 한진 영갈들 망자들의 서름에 달려 왔습니다. 허전의 양의 기운을 돋아주고 수의 기운을 눌러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망자들의 한을 다 풀어낼 수는 없어도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탈이 없게 도와내고 살펴내서 킬러로 간다. 나는 이곳에 노인인데 그 2층에서 할아버지 팔 막 이렇게 했던 할아버지인데 네. 정신이 다 넋이 좀 나가 계신 분들이라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주고받지는 못해도 예. 고맙다고 고맙다고 아유 어찌 이렇게 보살님이 푸짐해.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하고요. 아 내가 이렇게
원래는 발음이 안 좋았는데 오늘 여기 만신몸에 잠깐 실려서 여기를 내가 이제 떠나는구나. 훨훨 날아서. 좋은 곳으로 가셔요.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님이 다 낫겠어요. 좋은 데로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식당에 앉아 계시던 42대 아저씨. 나는 뇌혈관이야. 네.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잠만 잔 기억밖에 없고 농농하고 있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냥 몸이 떠서 잘 다니고 있어. 살아있을 때는 일어나지 못했거든. 네. 근데 죽으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네. 예. 그래도 이거 다 세상에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시고 좋은 곳 가셔요. 감사합니다. 머리가 진짜 깨질 것 같아. 2층에 의자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인데 산소 마스크 쓰고 내가 누워서 잠만 잤던 할머니예요. 그러고 일어났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기억이 없고 나는 이름도 몰라. 지금도 어지럽고 정신이 멍멍하네. 좋은 데 가셔요. 다 저희 눈꼬마니 어머님이 다 고쳐주실 테니까. 나 왜 자꾸 어디로 가라 그래. 어디 보내줄 수 있어? 그럼요. 그럼요. 진짜? 그런 날이에요. 오늘 그런 날이야? 네. 좀 있으면 7월 7석인데 알아서 하늘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우리 집에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주책이야. 나 빨리 가야지. 예. 근데 갑자기 가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도 나는 모르겠지만 가라 하니까 갈 거야. 예, 좋은 곳으로 가셔요. 자, 애기. 나 이거 다 내 거야. 잘 해놨죠. 나 여기 아야 해. 맞아요. 아야하고 이러고 이렇게 찍어줘요. 안 예뻐. 예뻐요. 예뻐? 예뻐? 지금 예뻐? 안 예뻐.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침에 봐요. 그거 다 닦아드릴 테니까 새 옷 입고 좋은 데 가서 친구들하고 침나게 노세요. 우리 친구는 다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걸어. 나는 못 걸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 거짓말. 믿으셔요. 내가 그럼 똑바로 걷게 해줄 거야. 네, 그럼요. 해드릴게요. 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가는 거야? 오 할머니하고? 예, 네. 다 같이 가셔서 못 놀았던 거 시고 뛰어도 노시고. 감사합니다. 예, 좋은 데 가셔요. 오늘은 나 이름 없는 무명남이야, 무명녀야. 오늘 다 이정성 태산같이 받으시고 천문 열어 길 갈라갈 적에 고맙소. 고맙소. 내 중년의 여자고 여기 와갖고 60이 넘도록 그냥 잠만 자다 간 거 같고 아무 기억이 없는데 진짜 고맙소. 복 받아요. 예. 감사한 우리 같은 다 우리 다 이 아부 같은데. 저 어지럽다. 어지럽다. 내가 펑 그러면서 붕 떴다가 가라앉았는데 어디에 가 있다가 일로 옮겼어. 그러고 났는데 그냥 누워 있다가 어쨌다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냥 막 이러고. 근데 누구세요? 좋은 데 보내드리러 왔어요. 우리 오빠 찾아야 되고 우리 엄마 찾아야 되고. 가족을 찾고 해야지 무조건 가라고 그러고. 내가 잘못했어? 아니요, 잘못 안 하셨으니까. 좋은 데 가셔야 이제 가족분들도 만나고 하지. 나 아까 이렇게 똑바로 해준 거는 감사해요. 좋은 거 가시다 보면 가족분들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 가면 만나지? 어디 가서 만나지?
만나게 해줄 거야. 그럼요. 네, 다 만나실 수 있어. 숨 쉴 수가 없다. 갈게요. 군대 가세요. 우리 엄마한테 가고 싶다. 가실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의식 없이 정신 없이 누워 있던 그래도 넋을 건져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게 해주니 아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데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어. 내가 여기다가 호스 끼고 있어갖고 뭘 삼키려고 그러면 목구멍이 아프고 콧구멍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숨 쉬려니까 그렇고 밥을 못 먹어갖고 그냥 몸에서 그냥 지린내가 진동하고 그냥 다 욕창에 그냥 살이 썩어가는데 아 눈떠 보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헤매고 있어. 나는 다시 태어나면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정신이 옳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럼요. 그렇게 태어나야지. 아, 살살 지우지. 연락해 이거 봐. 아,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이러네. 이게 숨 찢어지겠다. 응, 안 돼. 최악이다, 최악. 어우, 이거 어떡해. 어머. 얼마나 한이 많겠어. 이래서 아픈 사람들은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 며칠만 푸시고, 자식들한테 피곤한 거 있어도 푸시고. 마음 풀어. 맛있는 거 먹었고 예쁜 옷에 떼떼옷 입고 그러고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터는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하고 물의 기운이 강했기 때문에 불의 기운을 넣어주기 위해서 천문을 이제 활짝 여는 거고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계셨던 지방령, 망장, 도당, 수비 이런 분들이 인지력이 떨어져서 이 불빛을 보고 따라가게끔 그래서 길을 인도하고 문을 열어주고 음의 기운을 불로다가 정화시켜서 양의 기운으로 세이브 시켰다 이러면은 이해를 쉽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마방진은 최고의 난이도의 마방진이라서 이게 시간상으로는 뭐 한 10분 정도지만 그때 쓰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한번 핵폭탄 터지듯이 확 밀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지금 많이 초췌해요.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너 어땠어? 너 진짜 힘들었지? 진짜 말 못하시는 분들과 몸이 사지가 막 꺾여있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도 너무 아팠고 그래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좋은 일 해주신다니까 따라야죠 뭐. 막내는? 막상 올라갔을 때는 솔직히 답답함이 컸는데 엄마의 원력으로 어쨌든 간에 이분들에게 치료를 해주셨잖아요. 가는 길에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너무 좋은데 그냥 마냥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만은 않은. 그게 소통이 적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의사 전달은 똑바로 못하지만 마음은 대천문으로 네. 하니까 그래서 더 짠하지 않았나. 여러분 더 아름다운 모습과 더 멋있는 모습으로 더 많은 공부와 노력으로 더 좋은 일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끔 눈꽃이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